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요즘 어디 멀리 떠나자니 선뜻 떠나지지가 않고 그렇다면 동구 대왕암공원에서 잠시나마 힐링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출발합니다. 오, 와, 대왕암공원 저 진짜 좋아하는 곳이에요. 동구 방호동에 위치한 대왕암공원. 울산 시민은 물론이고요. 울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사랑하는 자연 친화적인 공간입니다. 답답한 일상을 잠시 잊고 싶은 분들이 마스크를 쓴 채로 공원을 많이 찾아주셨네요. 정말 뻥 뚫리는 느낌 들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동구 대왕암 공원의 입구입니다. 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어떤 증가세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주민분들도 굉장히 집에만 있기 답답하셨는지 이렇게 넓은 공원에 마스크도 착용을 하시고 사회적 거리도 유지한 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산책을 즐기고 계시는데 바로 옆을 보니까 우리 미르공원의 미르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요?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 일인데요. 이렇게 여러분들 밖을 나오실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나오셔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짜잔! 미르 모니터의 용사님들도 이렇게 마스크를 생활화, 몸소 실천 중이랍니다. 아이고, 귀여워요. 너무 귀엽죠? 마스크 깜빡 잊으신 분들 깜짝 놀라시겠어요. 네. 우리 드래곤이, 우리 용이 얼마나 답답할 걸. 용 죽겠지? 답답하더라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 지금 너무나 이쁜 아이들이랑 같이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고 이렇게 나오신 것 같은데 지금 주변에 살짝 둘러봤을 때 뭔가 변화된 모습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여기 캐릭터들도 네. 마스크 쓰고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또 새삼 느껴지더라고요. 그 저는 살면서 가장 축복된 게 집 주변에 이런 좋은 공원이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대왕암공원이 여름에도 바람이 많이 불어서 덥지 않고 산책하기 정말 좋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울산에 오시면 대왕암공원 꼭 와보시길 바랍니다. 모두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힐링 명소 대왕암공원. 멋진 해안바위의 전경과 곧은 소나무 숲이 있어서 마치 다른 세상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소나무 숲이 전하는 피톤치드의 향 덕분에 스트레스도 싹 사라집니다. 아, 오랜만에 또 산책을 그런 데서 하셨네요. 공원에는 오토 캠핑장이 또 개장돼 있어서 캠핑의 낭만까지 즐길 수가 있어요. 자연 속 캠핑 나중에 꼭 즐겨보세요. 숲과 바다가 함께 있는 이런 곳 진짜 울산의 자랑입니다. 더 특별한 그럼요. 것이 생겼다고 지금 해서 지금 당장 달려나가고 싶네요. 제가 한번 와봤어요. 근데 저는 일단 모르겠는데 한번 전문가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예, 동구청 대왕공원 담당 김성하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근데 뭐 제가 익히 이곳 좋은 곳은 뭐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예. 뭐 특별한 것이 또 있대요. 예, 저희가 캠핑장 옆으로 저희가 사계절 꽃밭을 조성해서 한 곳이 있는데 꽃밭이요? 예예. 예. 오, 가실까요? 저희? 예, 이쪽으로 가시죠. 네, 가시죠. 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돼요. 꽃밭이요? 꽃밭이 대박이죠. 잠깐 옆에 있다. 어떤 꽃밭일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말씀드리는 순간 전 꽃밭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아직 꽃이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맞죠? 이거 맞죠? 예, 맞습니다. 요 코스모스 꽃밭입니다.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시죠. 그럴까요? 코스모스 꽃밭이라고 이야, 하셨죠? 이거 뭐 잠깐만 봐도 이거 어디 있을까? 자, 이렇게 오토 캠핑장을 지나면요 대왕암공원 해안 산책길을 주황빛으로 물들인 황화 코스모스 밭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와. 지난해 해안 산책로를 새롭게 정비하면서 공원을 찾는 이들에게 더 특별하고 추억을 선물하고자 꽃밭을 조성한 거라고 하네요. 이곳에서 이른 가을을 만끽해보세요. 일단 지금은 화면으로 먼저요. 가을 느낌 나는데요? 저기 진짜 가고 싶은데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바다와 꽃이 함께 조성이 돼 있어요. 알고 예. 계셨나요? 아니, 오늘 그냥 우연찮게 나왔는데 네. 뭐 태화강 국가정원보다 여기 좀 더 새로운 느낌이 있어요. 여기는 또 와보니까 처음 이렇게 꽃이 피는 거 보고 네. 많이 놀랐어요. 여기 이런 곳이 있었네 하고 싶을 정도로 그래가 지인들한테도 이제 좀 알려주려고 사진도 좀 찍고 했습니다. 근데 점점 이렇게 발전되고 있고 그다음 주변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 있어 보니까 네. 정말로 걷기도 좋고요. 네. 이게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 생각합니다. 혼자 몰래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좋은 것은 같이 봐야죠. 더 아름답고 행복한 법이 아니겠어요? 가까운 공원에서 즐기는 소소한 힐링의 시간. 코스모스를 보고 있으니 마음이 참 편안해집니다. 그렇네요. 대왕암공원 해안산책로를 찾는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기분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힐링 좀 되셨나요?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느낌이네요. 이게 힐링이죠. 자유롭게 못 나가서 너무 속상했는데 그림만 봐도 좋아요.
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그거 해가지고 네. 기분이 우울해서 나왔는데 꽃이 너무 활짝 피어 있더라고요. 평상시에 여기 뒤에 고동섬이라고 해서 네. 와봤었는데 너무 많이 변했더라고요. 아. 근데 관광지 다른 세상에 다른 나라의 관광지처럼 너무 이뻐가지고 좋아요. 꽃을 보신 소감 어떠세요? 아, 이거 뭐 꽃이 너무 활짝 펴가지고 네. 뭐 어디 알프스에 온 것처럼. 아. 너무 좋습니다. 정말 집에 코로나 때문에 네. 집에만 있었는데 와, 이거 놓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는요 사계절마다 다양한 꽃들을 심을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더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즐기는 자연 속에서의 여유와 낭만, 여기서만큼은 근심과 걱정은 잠시 내려두셔도 좋습니다. 와. 하지만 마스크는요 내려놓으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럼요. 당연하죠. 야, 정말 이거 보고만 있어도 야, 힐링 그 자체 아닙니까 이거? 와. 산도 있지만 바다를 끼고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길이라서 그게 가장 큰 매력이고요. 네. 이게 계절마다 다른 매력이 있고 또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마다 또 네. 다른 매력이 있는 길이 이 둘레길이거든요. 네. 네. 여기 와서 이 둘레길 걸으면서 많이 건강해진 케이스인데요. 네. 보통 운동 잘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쉽게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그런 길이고 길이도 참 적당한 것 같아요. 드넓게 펼쳐진 동해안의 푸른 바다와 웅장함 넘치는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동구의 대왕암 공원. 정말 장관이고요. 절경이네요. 시원한 바닷바람이 우울했던 마음을 싹 풀리게 해주더라고요. 어, 보고 있어도 너무 좋아. 코스모스부터 둘레길을 싹 걸어서 오는 이 대왕암까지.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 외출을 조금 자제하셔야 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괜찮아졌을 때 여러분들 동구 대왕암공원 반드시 놀러오세요. 대왕암공원에서 잠시 남아 즐긴 소소한 힐링의 시간, 하루빨리 마음껏 대왕암공원을 즐길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